갓바위 가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갓바위 가면 산에도 적당히 올라가고 또 갓바위 가면 진짜 맛없는 점심이 있거든요. 세상 어디에서도 맛보기 어려운 맛없는 점심이 있어요. 그거 먹으러 한번 가봐야지. 얼마나 맛이 없는지를 가서 확인을 해야지. 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공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이제 찬불가 경연대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뭐 가는 김에 그래도 다 같이 가자. 갓바위도 안 가본 지 너무 오래됐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는 돈 안 받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2만 원 받고 이제 그걸로 차비하고 이제 그러려고 같이 가요. 우리가 이제 위로를 받는다. 누구한테 위로 받으면 좋죠. 이렇게 무기력이라는 게 아까 잘 안 될 때 생기는 거라 했잖아요. 무기력해져. 잘 안 될 때 하고 어디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무기력해지거든요.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 무기력해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위로 받으면 참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특히 가족이나 친구에게 위로해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게 좋죠. 위로도 좋지만 격려도 좋아요. 격려. 격려를 해주는 말을 해주는 것도 좋죠. 영혼이 너무 힘들 때는 위로가 낫고요. 그래도 힘들지만 그래도 격려를 또 받으면 힘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이번 강연을 지금 막 했어요. 나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고 막 자꾸 버벅거리고 아 힘들어. 내가 하고 나서 이번 강의 망했다. 아, 이번 1,000만 원짜리 강의였는데 아 이제 다시는 강의가 안 들어오게 되면서 완전 망했어 이러면서 내가 생각할 때 내 강의가 완전 망했어. 그럴 때 이제 누구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완전 망했어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아 그래 괜찮아 너는 뭐 자질을 가지고 있잖아. 한번 잘못할 수도 있지. 괜찮아 라고 틀릴 잘못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 이러면서 그걸 이제 위로를 해주는. 그러면 거기 갔다 와서 위로 받고 왔어. 그러면 이제 위로를 받으면 치유도 되거든요. 마음도 안심이 되고. 그런데 갔더니 네가 너 어제 밤새 술 마시더니 그럴 줄 알았어. 밤새 땡땡 놀기를 하더니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시험에 떨어질 줄 알았다니까. 그러면 위로가 안 되죠. 격려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고 괜히 그 위로 받으러 갔다가 이제 기분 나빠가지고. 근데 격려라는 거는 내가 이번 강의 망쳤어요. 그러면 그래 보니까 잘못을 지적을 해. 네가 보니까 정보가 좀 부족한 것 같더라. 좀 더 외우지 않겠니? 하지만 그 방향성은 너무 좋았어. 그렇게 접근한 거는 누구도 하지 않았던 거야. 그렇게 접근하니까 굉장히 그 부분은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문제를 지적하고 그리고 다른 칭찬을 하는 거죠. 좋은 점을 발견을 해서 그 부분을 얘기해줘. 이거 얘기할 때는 기분 나쁘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는데 방향이 제시가 돼서 아 괜찮구나 해서 격려를 받게 되죠. 대신에 이런 격려는 사람이 질이 떨어지는 사람한테 격려받진 않죠. 저질한테 격려를 잘 안 받아요. 내가 강의를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이면 강의를 나처럼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강의를 많이 들어본 사람이라든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이게 격려가 돼. 근데 격려는 진짜 이제 왜냐하면 이 중에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이게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지적받는다라는 게 좀 떨어지는 사람이 날 지적하면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격려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격려하려면 어느 정도 인격이 되고 이렇게 내가 인정받고 있는 신뢰받고 있는 사이가 될 때 그때 격려를 해주면 훨씬 무기력에서 벗어나는데 훨씬 더 낫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이런 어려운 공부도 하고 아까 원자 전자 이런 걸 알면서 물리학 얘기를 했는데 골치 아파 이렇게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갖고
저도 이 부분 이런 걸 다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분만 이해하고 있어가지고 일부분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야 스님은 모르는 게 없어. 야 스님은 저렇게 어려운 것까지 다 아시는가 보다. 이게 딱 일부분만 아는 것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물리학이라든지 불교라든지 아니면 경제나 사회나 정치 이런 얘기를 약간 이제 지식이 필요한 이야기들 어떤 균형 잡힌 시선이 필요한 이야기들을 전혀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들 딸들도 우리 엄마 아빠는 별로더라고. 나의 그 엄마 아빠니까 좋긴 좋으나 뭐랄까 지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라고 생각을 해. 인정 존경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뭐 하고 그러면 이제 전문 지식을 조금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단어라든지 그 부분의 이해라든지 것들을 한 번씩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많이 아는 것처럼 느낀다니까. 절에서 절에 공부하러 다닌다더니 역시 그냥 헛다닌 게 아니었구나. 자, 132페이지.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열 가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세계해의 열 가지 인연. 세계성취품에서 39품 중에 세계성취품이 있어요. 보현보살은 수행을 결심한 부처님 제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죠. 세계에는 열 가지 일이 있는데 과거 현재와 미래 세상을 재불드림을 말씀하셨고 지금 말씀하시고 장차 말씀하실 거다. 이 열 가지 일은 바로 세계가 일어나던 인연이죠. 그리고 의지하여 머뭄, 그리고 세계의 형성, 최성, 또 세계의 장엄, 청정함, 그리고 세계의 일어남, 겁이 머뭄, 겁이 변천하는 차별, 또 차별이 없는 문, 요걸 보고 이제 열 가지 인연이라는 거예요. 열 가지를 얘기했어요, 지금. 화엄경은 뭐든지 열 가지로 이렇게 나아가요. 수행도 열 가지로 수행을 해 나가는 것처럼 여기서도 세계가 만들어진 것을 첫 번째는 인연, 그 다음 머뭄, 형상, 체성, 장엄, 청정함, 일어남, 겁이 머뭄, 겁이 변천하는 차별, 차별이 없는 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 시대에는 물리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E는 MC제곱이다라는 이런 이제 아인슈타인의 그런 공식 같은 게 나타나지 않아요. 중력의 법칙 이런 게 없죠. 그냥 사과가 떨어진다 이걸 중력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인연 따라 사과가 떨어지는 거였어요. 근데 뉴턴이 나오면서 중력이라는 걸 밝혔고 중력의 원리를 크게 이제 물리학에서 발전시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여러 가지 공식들이나 원리들이 더 깊게 이해되어졌는데 설명이 논리적 설명, 가설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설명들이 가능해졌어요. 이제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영은 발견했겠지만 이게 뭐 이렇게 수학 물리학이 크게 발달되지 않고 수학은 있었어. 미적분도 당시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현상계랑 설명을 이제 현상계를 수학적으로 설명한 걸 물리학이라고 그래요. 이제 수학이 더 근원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현상계를 수학적으로 설명하면 물리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런 학문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화엄경에서 그 설명하시는 것이 보면 이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인연, 그리고 의지의 머뭄, 형상, 체성, 장엄, 청정함, 일어남, 겁이 머뭄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설명이 더 어려워. 무슨 말 하는 거지? 지금 이러면서 어려워. 자, 그래 세계에서 일어나던 이 열 가지를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인연과 머뭄, 세계의 형태, 그 다음 페이지 134페이지 보면 세계의 체성, 세계의 장엄, 세계의 청정, 또 세계의 부처님의 출현, 세계의 겁주, 차별 뭐 이런 것들을 열 가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열 가지로 분류된 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죠. 132페이지 세계가 일어나던 인연,
일체 세계에는 10가지 인연으로 인해 이미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장차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10가지 인연 이른바 열의 부처님의 위실력인 연구고 법이 응당이 이와 같은 연구, 모든 중생들의 행과 업인 연구, 일체 보살들이 일체지를 이루어서 얻은 연구, 일체 중생과 모든 보살들이 함께 성근을 모은 연구, 또 청정하게 하려는 원력, 그리고 물러가지 않는 행과 원을 성취한 연구, 보살들이 청정하고 뛰어난 이해가 자제한 연구, 열의 성근에 흐르는 것과 모든 부처님이 성도하실 때 자제한 세력인 연구. 이게 쉽지가 않죠, 그죠? 그런데 다른 것과 비교해 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기독교에서는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그냥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생겼고, 땅이 있어라 하면 땅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이 생겨라 사람이 생겨. 그래 하나님이 다 창조했다 하잖아. 그거 믿는 게 더 쉽긴 하죠, 그죠? 훨씬 쉬워, 그거 믿으면. 훨씬 쉬운데, 이 뭉뚱그려서 믿는 것은 당장은 편하지만, 얘기했잖아요. 이게 사과가 있어. 사과 이 부분이 그 썩었어요, 썩었어. 그러면 썩은 사과인가요? 아닌가요? 썩은 사과. 그냥 하나님이 다 만 창조했어. 이건 썩은 사과. 창조했어 하면 이거 해결이 안 돼, 해결이. 다른 것으로 변화가 안 돼요. 세상, 그 우주가 얼마나 다 변화되어 있습니까? 근데 이제 우주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직접 봐야 되는데 그냥 다 하나님이 만들었어. 거기엔 내가 없어요. 나도 만들어져 있어. 사람이 주체적이 되지 못할 때 주체적이 되지 못할 때 우울감에 빠지기가 쉬워요. 누구에게 종속될 때 무능해져요. 종속되면 내가 주체적이 되면 유능해지고요. 행복해져요. 내가 내 삶을 운영해 나가니까 그것이 잘 되면 더 기쁨이 더 커지고 에너지가 더 커지고 그러죠. 근데 내가 남들 시종이 되고 하라는 대로만 하고 그러면 이상하게 이제 그 마음이 편치가 않아. 행복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렇잖아. 우리가 10명 여행 가는데, 내가 그냥 남들이 다 이제 멀쩡하고, 나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내 의지가 하나도 없어. 가고 싶지도 사실은 않은데, 그냥 가자니까 따라가도 아무것도 안 해. 심지어 설거지도 안 해. 시키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없어. 그럼 불행하거든요. 내가 주도적으로 그래도 이번 코스는 그래 성산 일출봉을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설악산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한라산 올라가자 우리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얘기가 때로는 먹히기도 하고 의견이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때로는 거절되기도 하고 거절되면 이제 기분이 나쁘겠지만 이렇게 의견은 우리가 의견을 거절당했을 때의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죠. 의견이 100% 맨날 반영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제 내 의견이 9대 1로 이제 내 의견이 항상 여기 훨씬 더 잘 반영된다면 기쁘겠죠. 근데 1도 못 참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하고는 같이 있으면 힘들어요, 보살.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절대 안 되죠. 내 의견이 6대 4만 해도 나는 성공했다. 아, 괜찮은 거예요, 6대 4만 해도. 내가 10번 중에 6번은 성공하고 4번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힘들어요, 사실. 4번이나 반영이 되지 않잖아. 6번 반영된 건 생각하지 않아. 4번 반영되지 않은 건 마음이 크게 상처를 입죠. 그래서 다시는 의견을 얘기 안 해. 겁나서. 의견이 거절당할까봐 겁나서 얘기를 안 해. 그러면 이제 이게 진짜 나쁜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이 사과가 이렇게 큰데 일부가 썩었다고 이걸 일부 기분 나쁘다고 다음부터는 내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그럼 주체적인 삶이 되지 않고 수동적이 돼요. 수동적인 삶이 되죠. 내가 내 삶을 주도하지 못해요. 내 삶에 내가 좋은 포지션을
쥐고 내가 그 내 삶을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살아야지. 우리 전지적 작가의 시점이라는 게 작가가 지 마음대로 다 글을 쓰는 거잖아요. 내가 내 삶을 창조해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런 저항 정도는 이해를 해야죠. 아, 썩은 부분이 있는데 드러내면 돼.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6이나 9나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때로는 사람이 이제 운이 뒤겼거나 아니면 공부한 게 배운 게 없고 삶이 뭐 찌들리고 이렇게 살았다면 이게 거꾸로 될 때도 있죠. 1대 9가 될 때도 있어요. 이 꿈틀고 지렁인 거야, 이제 그 지렁이. 이제 한 번, 열 번에서 한 번 겨우 이제 그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러면 아예 도전조차도 하지 않겠죠.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도전을 거의 안 해요. 그렇지만 그러면 수동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해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내 의견을 제시를 하고 내가 어떤 활동들을 하고 누가 나를 칭찬하지 않아도 쓰레기 분리수거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나를 칭찬 안 해. 내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날 칭찬하지 않고 관심도 안 가져. 심지어 나 그 열심히 하고 났는데 스님은 떡도 안 줘. 남들 다 주는데 열심히 한 나는 안 줘. 열심히 한 것과 떡을 주는 건 다른 거거든요. 떡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이제 이렇게 못 받은 거지. 일부러 내가 화장실 청소를 했으니까 일부러 스님이 챙길 거란 기대는 하지 말아야 돼. 내가 10만 원 보이지를 했으니까 스님한테 명절이라고 봉투를 줬으니까 스님은 나를 특별히 챙기겠지. 이거 전혀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 보시를 한 것과 이렇게 다른 이것과는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분리시키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이 부분이 썩은 거지 전체가 썩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예를 들면 모든 걸 그냥 하나님 탓으로 하고 나는 이제 수동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공과 관은 분리해서 생각을 하면 그러면 우리 감정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많은 인연들이 열 가지로 해서 만들어졌지만 또 그 중에 인연이나 머뭄 이런 것도 열 가지가 또 있어요. 열 가지씩 있어요. 열 가지씩. 세계에 의지하여 머뭄도 열 가지입니다. 시방 허공계에 가득 찬 국토는 부처님 신통력의 가피로 가는 곳마다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어떤 세계에는 온갖 장엄을 의지하여 머물기도 하고 허공을 의지하여 머물기도 하고 온갖 법의 광명을 의지하여 머물기도 하고 법의 빛 광명을 의지하여 머물기도 하고 모든 부처님의 음성을 의지하여 머물기도 하고 한술 같은 어부로 생긴 대력 아수라의